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에도 담배 건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투싼의 시간, 바로 투싼 가격에 관해서, 그리고 투싼 깡통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짝 다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락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가격 모아, 옵션 모아 이야기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투싼 가솔린 트림 가격 옵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싼은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그래서 가격은 2435만원, 2641, 3155 해서 2000 중반부터 3000 초반까지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볼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깡통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현대 기아에서 일단 깡통은 조금 패스하고 중간 트림부터 아예 시작을 하더라고요. 깡통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 투싼은 그렇지가 않고요. 예전에 우리의 추억 속에 있던 바로 이 모던 트림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짜자잔 나타났습니다. Yes, I can. 중의적인 표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린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캔이다, 깡통이다, 모던이다. 빠르게 먼저 핵심 사항, 주요 특징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자리 에어벤트 없습니다. 네, 당당하게 쌍용 코란도와 경쟁하겠다. 이 모던은 코랑도왕 다이다이 붙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연선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뒷자리는 춥다. 마음도 춥고 뒷자리도 춥고 운전자도 울고 탑승객도 운다. 함께 그냥 부둥켜 안고 막 계속 울어야 돼요. 10.25인치 클러스터를 선택조차 할 수 없어. 이 광고 막 그렇게 막 실었는데 안 돼요. 무릎 꿇고 막 사정하면은, 공장 가서 사정하면 모르겠어요. 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 무드 있는 투싼입니다. 나는 그래도 무드가 있어. 분위기가 있어. 여자친구와, 뭐 아내와, 아이들과, 친구와, 그 누구와 무드 등 선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무선키 기본입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원 해야지 버튼 시동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깡통을 조금만 세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모던 2435만원인데 일단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좀 말도 많은데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지고 있겠죠. 1.6이라 세금도 적고 터보라 성능도 가져가는 좋은 엔진이죠. 문제만 없다면 말이죠. 7단 DCT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조금 뭐 여러가지 뭐 승차감적으로 좀 말이 많다, 꿀렁인다, 저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DCT가 베이스가 수동 변속기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어떤 자동 변속기, 그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동 변속기처럼 완전히 그렇던 부드러움, 유체역학의 어떤 그 최고의 절정의 느낌을 줄 수는 없겠다. 태생적 한계다. 전자식 변속 버튼이 그래도 기본에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무인간 루피! 전방 충돌 방지 부분 안전사항이 이제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갔습니다. 딴 데선 이게 저기 옵션에 들어가 있건 한데, 그러니까 이 중앙 차선을 최대한 매끄럽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랑은 조금 다릅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이탈되려면 다시 오고, 이탈되려면 다시 오고, 차로 유지는 스무드하게 가야지 차로 유지다. 자동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또 들어있습니다. 신기술이죠, 현대기아에서 밀고 있는. 다크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서 그래도 외형적으로 너무나 후지지 않다. 깡통 예전에 완전 막 후졌어. 너무 후져서 눈을 이렇게 감고 타야 돼.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헤드램프가 그냥 바이펑션 옛날 스타일. LED 주간주행 등은 다행히 있어요. 하지만 다 벌브 리어 램프고요. LED 보조제동 등은 다행히 LED다. 그래서 조금 LED를 좀 아꼈다. 그리고 또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아웃사이드 미러는 당연히 전동접이 이거 이제 당연히 이런 거 들어가야죠. 자, 문제 4.2인치 컬러. 요거는 이제 좀 빨간 편으로 한번 색칠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있으니까. 야, 요 문제 4.2인치 컬러 클러스터. 요거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2열 폴드 다이브 시트. 요거는 여기서 선전하는 거죠. 차박대 용이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2열과 트렁크 공간을 플랫하게 만들어준다. 2열이 접히면서 살짝 다운돼요. 기술의 현대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기저, 돌려라.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서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너무 좀 옵션에서 부담이 되면 빼버리고,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차로 유지 보조가 있으니까 그냥 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자가 최대한 개입해서. 일반 오디오 시스템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네요.
자, 큰 선택이 있습니다. 디젤 2.0과 자동 8단 자동 변속기는 이렇게 191만원 하면 디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디젤이 선택사양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H트랙 4륜구동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는 196, H트랙 홈로주행, 디젤은 홈로주행이네요. 좀 더 비싸네요. 파노라마 선루프 루프랙, 근데 LED 실내등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LED등은 따로 사서 따로 다는 게 맞겠어요. 자, 진짜 선택 한번 가보겠습니다. 6가지 옵션 사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라이트에는 유일하게 모던에만 선택을 할 수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내비게이션 없어요. 대신 하이패스와 ECM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화면을 구성한다. 멀티미디어 라이트 가볍다. 멀티미디어 내비 1. 하지만 기아 현대 내비가 또 괜찮잖아요. 191만원인데 되게 좀 비싸죠. 뭐 많이 들어있습니다. 후방 모니터, 하이패스, ECM 룸밀러, 여기에 스마트 시동 버튼키, 또 도포켓 라이팅, 이 손잡이에 불 들어오는 거 싸그리 묶어서 191. 인테리어 디자인 1, 25만원인데요. 인조가죽 시트 패턴, 요런 식으로 요 인조가죽이 요렇게 패턴이 이제 바뀝니다. 요게 아 이게 좀 굉장히 약간 좀 저급한 용어죠. 칼빵 약간 시트가 아이씨 말하고도 되게 좀 부끄럽습니다. 약간 이게 뭐지? 이 문양이 뭘 뜻하는 거죠? 센슈어스 스포티니스인가요, 이거? 한 가지 무드 램프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1에서 MFR LED 헤드램프, LED인데 이제 반사식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LED 턴 시그널, LED 리어 콤비네이션, 18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가 69만원이 되겠네요. 아, 외형적으로 갖추려면 괜찮다 하는 투싼이 되려면 요거 선택을 좀 하셔야 되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도 요거를 좀 많이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88만원, 시내 주행만 하신다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장거리 여행 시 사실 있으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뻔하기 때문에 안 달래야 안 될 수가 없는 88만원. 아, 왠지 좀 딴 차보다 비싼 것 같은 느낌이네요. 88만원. 자, 먼저 첫 번째 선택은 일단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88만원과 컨비니언스 54만원. 컨비니언스는 그 앞좌석 열석 통풍이랑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과 네 가지 방향으로 헤드레스트가 조절되는 건데 이 목 받침대가 사실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곳이 바로 이 목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받쳐주는 건 상당히 운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많이 가신다 싶으면 현대 스마트 센스와 이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엔 필수일 것 같아요. 장거리 안 가신다면 과감하게 패스해도 되지만 저는 장거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차박하려면 우리 동네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좀 떠나야 되니까 두 가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멀티미디어 라이트랑 익스테리어 69만원짜리입니다. LED 콤비네이션, 앞에 헤드램프, 그리고 또 18인치 휠 타이어, 17인치가 조금 없어 보여서 18인치는 좀 많이 멋져요. 연비 차이는 똑같이 12.5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그럼 선택해서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택, 싸그리 다 선택했을 때 네 가지를, 그러면 가격은요 2725만원이 됩니다. 조금 나가네. 그러면서 다음 트림인 프리미엄을 보니까 2641이에요 그러면 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엔 그냥 딜러분께서 정해주신 대로 구매를 하시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가격이 넘어가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사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다. 다만 뒷자리 에어벤트 없고 열선이 없다는 건 조금 크죠. 젊으신 분들 혼자 탈 시간이 아직은 좀 많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아껴볼게요. 넘어도 좀 많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짝 5만원만 넘기자 해서 탄생한 게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과감하게 뺐습니다. 만약에 첫 차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후방 주차 모니터를 안 써보셨으면 이 삐삐삐삐삐삐만으로도 충분히 주차 가능합니다. 못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시각적인 게 우리가 길들여졌어. 우리 이게 길들여진 거야. 우리가 나빠. 습관이 지금 나쁘게 든 거죠. 하이패스는 뭐 달면 되는 거고요. 뭐 디스플레이 오디오 어차피 내비 안 되는데 그냥 블루투스 됩니다. 깔끔하죠. 어떻게 보면 눈이 안 부셔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요렇게 2646 요것도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모던 깡통 결론 바로 들어갑니다. 깡통 투싼, 젊은이들을 위한 투싼. 젊은이의 양지죠. 양지, 젊은이의 양지. 2열은 춥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아니라 덥거나 춥다. 대신 모던이 좋은 건요, 18인치와 LED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이건 개이득이다. 왜냐면 이제 가면은 18인치랑 LED를 선택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미래. 4.2 클러스터이 도대체 어떤 미래인가요? 얘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 돌려라 시동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뭔지 다 아시죠? 확인되지 않은 미래. 마치 예전 바로 요 녀석 여러분들 추억하실 겁니다.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어떤 요런 느낌의 미래, 그거에 어울릴 것 같은 바로 이 4.2인치 클러스터. 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인 것 같은데 뭔가 미래인데 뭔가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을 안 됐어. 난 잘 모르겠어. 그런 느낌.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미래.